나이스 게임 TV. 잠시 쉬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은 EULCS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경기는 바이탈리티 대 로켓의 경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바이탈리티 자이언츠와 스플라이스를 상대로 2승. 스플라이스 상대로는 아트록스랑 스카노, 조이, 하이머딩거, 피들스틱 이렇게 활용을 했었고요. 그렇죠. 네, 자이언츠 상대로는 오른과 탈리아, 탈론, 럭스, 파이크로 2승이에요. 네. 바이탈리티. 첫 번째 경기에서는 하이머딩거와 네. 피들스틱의 보띠오 조합을 네네. 그리고 그 두 번째 경기에서는 럭스봇을 보여줬던 바이탈리티이기 때문에 네네. 오늘 경기에서도 어떤 픽을 가져올지가 기대가 많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경기 라인업부터 만나보시죠. 자, 라인업입니다. 바이탈리티 카보차드, 길리어스, 지주케, 아틸라, 잭트롤, 그리고 로켓은 프로핏, 메멘토, 블랑, 피큐, 노스케런 선수입니다. 일단 양 팀의 라인업에서 중요한 라인은 네네. 역시나 탑이죠. 로켓의 탑은 프로핏. 한국인 선수고 그 SKT에 있던 그 선수가 맞고요. 맞습니다. 카보차드의 경우에는 지난주에 오른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네. 오늘 경기에서 양 팀의 탑 대결 굉장히 볼만할 것 같고 네. 그 다음은 역시나 미드죠. 지즈케와 블랑의 대결. 지즈케가 지난 시즌에 MVP까지 받은 정도의 네. 기량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네네. 이번 시즌에도 이 정도면 잠잠한 축이지만 잘하는 느낌이 많이 드는 그런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는 선수죠. 그렇습니다. 자, 이 두 번째 경기는 이제 바이탈리티와 로켓. 로켓 같은 경우는 G2 e스포츠를 상대로 오른, 헤카림, 야스오, 자에라칸으로 패배. 그렇죠. 네. 헤카림이 아무것도 하지 못했죠. 그렇죠. 아무것도 못하고 졌죠. 자, 그리고 H2K를 상대로는 블라디, 그브, 리산드라, 직스, 파이크로 승리를 가져갔기 때문에 로켓 입장에서는 파이크를 가져가고 싶어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바이탈리티는 이번에도 피들스틱 가져가면 기분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서로 파이크로 승리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렇죠. 네네. 실제로 지금 EULCS 내에서는 네네. 파이크의 승률이 생각보다 높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방금 경기에서도 파이크가 나온 지토 쪽이 이겼고요. 그렇죠. 승리의 뭔가 그런 수호심 같은 느낌이 살짝 있네요. 그렇죠. 혹은 네. 있을 때 빨아야 돼요. 인정합니다. 네. 네. 가장 맛있을 때. 달달하거든요. 네. 자, 오늘 두 번째 경기는 아까 앞선 경기에서는 유니콘스와 자이언츠가 유니콘스와 유니콘스의 운영과 팀업 호흡이 점점 맞아가면서 승리를 했다는 느낌이면 지금 바이탈리티는 신선한 조합. 그렇죠. 네. 신선한 근데 또 이 바이탈리티가 쓰는 이런 무기들이 G2 e스포츠의 스크림에서 그대로 흡수한다면서요. 분명히 그 네. G2의 서포터를 담당하고 있는 와디드 선수가 그런 카톡을 보내왔습니다만 네네. 실제로 그 뒤에는 같은 얘기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자세한 거는 이제 당사자들이 알 수 있는 부분이고 네네. 일단은 네. 그 바이탈리티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드리자면 네. 지난 시즌에는 바이탈리티 4명과 카보차드가 따로 노는 팀이었어요. 아~ 근데 이번 시즌은 여전히 따로 놀긴 합니다. 네. 하지만 카보차드가 본인의 역할을 잘 이해하고 더 잘해주고 있어요. 아~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좀 더 완성이 돼가는 느낌이죠. 네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혼자 내비뒀더니 혼자 냅두면서 이게 방황하는 게 아니라 혼자 잘 큰 케이스. 니들이 감히 날 버려? 그런 게 아니고 네. 이제 스플릿 푸시를 하는 느낌이죠. 네네. 뭔가 팀의 에이스 같은 역할을 받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대1이 가장 강한 선수에게 주는 스플릿 네. 푸시의 권한인 거죠. 어떻게 보면 권한이다. 네. 네. 하지만 그 상대가 프로핏이라면 또 모르죠. 전 프로핏 선수 하면 뽀삐랑 럼블이 가장 기억이 나는데 아 네. 그쇼 데뷔전 때 아마 럼블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LCK에서 네. 자, 그러면 두 번째 경기 어떤 모습 보여줄지 뱀픽 보러 가시죠. 자, 뱀픽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로켓은 조이벤, 그리고 바이탈리티는 오른벤입니다. 지주케가 피곤한지 먼 산을 보고 있네요. 네. 그리고 럼블을 말씀해 주셨는데 나오지 네. 못할 픽은 아닙니다. 이제는 럼블 하면 네. 나올 거면 정글로 나왔으면 좋겠어요. 아, 예전에 한창 유행할 때도 이제 탑에서는 이제 쓸 수 있는 픽이 아니다 했을 때 어떤 사람이 정글로 쓰니까 이거 괜찮다
안 보이는 곳에서 궁극기로 갱킹이 가능하다 이러면서 각종 메디슨을 팔았거든요. 그렇죠. 혹시 몰라요. 미드 럼블, 바텀 럼블 다 나올 수 있고 네. 럼블은 가장 최근에는 LCK 경기에서 스맵 선수가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네. 결과는 안 좋았던 걸로 기억을 하지만 네네. 나오긴 했었어요. 그렇죠. 자, 타리까지 밴을 해주는 바이탈리티. 로켓에서 오른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본인들이 먼저 가져가지 못하기 때문에 오른을 먼저 밴을 이렐리아! 아 근데 저는 이렐리아에 대해 한마디 하고 싶은 게 네. LCK에서 어제 기준 어제 경기만 제외하고 뱀픽률이랑 그런 걸 살짝 봤는데 네. 벤이 아 픽이 17번이 됐거든요. 네네. 뱀픽률이 23%예요. 트랩 카드다. 예. 네. 승리와는 거리가 멀지 않나. 네. 과연 로켓은 그 이렐리아를 어떻게 활용할지. 아까 이제 경기 들어가기 전에도 이런 말씀을 해주셨었잖아요. 이렐리아는 솔랭에서는 사기지만 팀게임이나 대회에서는 타율법이 너무 정해져 있다. 네.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스턴 빗나가는 순간 굉장히 무기력해집니다. 그렇죠. 너무나도. 자, 로켓. 약간 이대를 좋아서 이긴다기보단 이대를 가져간 팀이 강팀이면 이기는 거고. 아. 예, 아니면은 오히려 해가 되지 않나. 사실 강팀이면 이렐리아 말고 다른 픽이어도 이겼다 이런 말씀 해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자, 로켓은 블라디미르와 트런들. 이거 약간 설마 야스오까지 나오겠냐 합니다만 네. 불가능하지 않아요. 그렇죠. 야스오 한다면 아마 야스오 라칸 조합을 노리고 있겠죠. 그러면 탑 블라디미르의 네. 미드 이렐리아일 확률이 가장 높을 것이고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야스오는 안 가져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네. 일단은 상대가 알리스타를 네. 가져간 걸 보고 나서 블라디미르와 트런들을 가져갔잖아요. 네네. 이거는 알리스타 야스오 조합에 트런들 뺏기면 위험하다라고 판단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겸사겸사 다리우스 같은 뚜벅이를 카운터치기도 쉽고 네. 거기다가 궁극기로 좀 더 앞라인 교전에서 힘을 실어주겠다 그런 아하. 의도도 있겠죠. 네. 그리고 이제 야스오를 상대로 다리우스 꽤나 자주 보여주는 픽이었는데 이제 바이탈리티 쪽에서 다리우스를 가져가고 알리스타를 가져가는 것은 혹시 너네 야스오 가져가지 않을래? 라고 물어보는 거 아니었을까요? 바이탈리티가? 그럴 수도 있겠죠. 네. 안 가져가면 우리가 가져간다? 근데 카이사가 살아있거든요. 근데 카이사를 지금 막 꺼내기에는 네. 보조해줄 만한 픽이 좀 부족하다고 보거든요. 물론 바이탈리티는 가능은 합니다. 네. 하지만 바이탈리티의 조합 특성상 네. 카이사에다가 추가적으로 좀 더 도움이 되는 탱커가 좋거든요. 아... 다리우스는 본인이 빛이 나야 좋은 챔피언이기 때문에 네. 자, 로켓 문도를 밴을 했고요. 스웨인까지 밴합니다. 과연 야스오를 가져갈지 말지. 스카너 바이탈리티는 스플라이스를 상대로 스카너를 사용한 적이 있고요. 지금 조합을 봤을 때 바이탈리티는 네. 무난한 원거리 딜러를 가져갈 확률이 매우 높아 보여요. 정석적인 조합에 가깝죠. 네. 로켓의 경우에는 네네. 파괴 조합을 할 수도 있지만 이번에 뱀픽을 좀 더 보고 맞춰갈 수 있지 않을까. 탐켄치 가져간다는 건 이쪽도 정석적인 조합을 원하는 것 같습니다. 네. 가져가면 정말 재밌겠네요. 볼리베어 가져가기만 하면 정말 정말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탐켄치 볼리베어면은 확실히 붙잡히면 죽긴 할 거예요. 눈을 뗄 수 없는 경기가 나올 것 같은데 로켓은요 에코 뭐 이것저것 생각을 네. 하는데 저러다가 이지리얼 같은 거 하겠죠. 아, 네. 전형적인 뱀픽 놀이. 탐켄치를 네. 꺼낸 그 순간부터 이미 네. 우리는 정석 조합을 갈 거야 라고 네. 말하는 거나 마찬가지였거든요. 놀이 문화였죠 그냥. 네. 내심 기대냈습니다만 역심 역시였죠. 근데 탐켄치 볼리비어 생각해보니까 상당했을 것 같은데요. 뒤집히면 죽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그 뒤집힐 각을 내어주는 순간 바텀은 그냥 실력 차이가 좀 나는 게 아닐까. 그렇죠. 네. 볼리베어 나왔을 때 모르가나 가져가면 됩니다. 딩거. 하이머딩거. 하이머딩거와 알리스타 조합. 이게 가만 보니 네. 이즈리얼의 탐켄치? 너네 라인 클리어 안 되잖아. 어허. 그대로 하이머딩거 가져가면서 네. 압박을 세게 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로켓의 조합도 어떻게 보면 사거리가 짧아요. 이즈리얼을 제외하면. 하이머딩거가 한타 때 포탑 설치하고 상대방에게 압박 넣어주겠다는 거죠.
하지만 바이탈리티의 조합은 그렇게 보이면 좋아 보여도 단점도 명확합니다. 생각보다 스킬 딜에 굉장히 네. 치중이 많이 되어 있고 결국 다리우스 무너지는 순간 AP들밖에 없는 거거든요. 아 그러네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후반 안타력이 생각보다 좋지 않아요. 중반 안타력이 좋은 거지. 현재 EULCS는 하이머딩거가 나온 건 전승이죠. 아 그렇네요. 네. 딩거가 나온 팀은 전승이었습니다. 이게 왜 방금처럼 말씀을 드렸냐면 바이탈리티의 네네. 조합에서 룰루가 나중에 쓸 때가 별로 없어요. 시너지가 아. 나오는 챔피언이 없거든요. 이 정도면 룰루가 시너지 네. 룰루의 시너지를 다리우스가 억지로 낸다면요. 아니면 스카나라든지 스카너에게 걸어주면은 네. 변이를 걸어주면은 네. 빨리 가긴 합니다만 네. 수행장치 하나 있으면 해결되는 문제거든요. 그렇죠. 예, 꼬리 맛을 봐도 네. 바로 풀면 그만이기 때문에 꼬리 맛은 원래 장식지로 풀어주는 게 제맛이거든요. 그냥 라인전이 센 캐릭으로 미드 쪽으로 한번 압박을 해보려는 생각이었을지 아니면 네, 그냥... 그게 일단은 맞습니다. 네네. 후반을 바라보는 것보다는 네네. 초반부터 중반까지의 압박으로 스노우볼을 굴려서 승리하겠다예요. 후반 가면 오히려 룰루가 후반의 서포팅 능력이 좋다는 장점이 사라집니다. 스너지가 안 나오니까. 자, 로켓의 바이탈리티의 경기 시작됐습니다. 블루팀의 로켓 그리고 레드팀의 바이탈리티. 만약 바이탈리티가 후반 한타에서 승리하려면 네. 하이머딩거가 정말 정말 잘해야 돼요. 하이머딩거가 한타 시작하고 금방 죽으면 끝입니다. 자, 와드로 상대방 5인이 오는 걸 확인을 했고요. 이걸 로켓이 일단 의도한 거였죠. 하이머딩거는 바텀에 포탑을 설치하러 올 것이다. 바로 뛰어가서 잡자. 하지만 아틸라도 빠르게 일단 바텀부터 뛰었기 때문에 네. 죽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퍼즈가 걸렸습니다. 현재 자 어떤 이슈인지 아직 저희도 이제 퍼즈가 난 이후로 저희가 실시간으로 중계를 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는 저희도 살짝 아직 모르고 있거든요. 네. 일단은 네네. 뭐 패치 버전이 바뀌었기 때문에 또 모르겠는데 네. 적어도 뭐 탈리아 정글 안 나왔잖아요. 그렇죠. 예, 카더스 정글이다. 네네네. 아마 전반적으로 짧게. 뭐 터지진 않지 않을까. 네. 탈리아 정글 이후로 이제. 강타를 사용하지 못하게 바뀌었었잖아요. 지금 8.12 버전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네, 문제 없을 겁니다. 네네. 하지만 8.11 버전은 LCK만 봐도 알 수 있겠지만 네. 아예 사용하지 못한다라고 네. 나와 있죠. 네. 자, 현재는 팀 로켓 측의 퍼즈이고 확인 중이라고 합니다. 어떤 문제일지는 정확한 문제는 저희가 조금 더 파악이 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제가 하나가 갑자기 기억이 났는데요. 네네. 그 젠지 대 한화의 경기였을 겁니다. 젠지 대 한화의 경기. 상윤 선수가 아... 하이머딩거를 골랐었는데 네네. 그때 아마 젠지의 보띠오에게 당했었거든요. 그때 마침 젠지의 보띠오가 이즈리얼 탐켄치였기 때문에 오... 예. 호장 룰러 보띠오 정도의 위력을 보여줄 수 있다면 오히려 호장 룰러의 기량을 보여줄 수 있다고요? 상대적으로. 아 상대적으로? 네. 네. 네네네네네. 한 글자가 빠졌었네요. 네. 네. 상대적으로 그 정도의 네. 기량을 네. 상대와 낼 수 있다면 네. 이즈리얼 3캔치 듀오가 바텀을 터트리는 그림도 나올 수 있겠네요. 그렇겠네요. 네. 자, 현재 메멘토 선수의 사운드가 들리지 않아서 퍼즐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현재 금방 시작할 것 같다고 하니까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때 경기 서포터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네. 하이머딩거 쪽에서 아무것도 못하긴 했거든요. 쉔이었다는 소리도 있고 쉔 아니면은 파이크였던 네. 걸로 기억합니다. 네네. 경기 들어가시죠. 뭔가 움직이는 건 기억나는데. 네. 네. 도발인지 아니면 파이크인지. 네. 쉔 딩거면 사실 조금 힘들긴 할 텐데 지금 알리스타 상대방이 아 딩거의 포탑 거슬린다 포탑을 부수겠어 하고 들어왔을 때 알리스타가 꿍꽝 하면서 포탑 프리딜. 제 생각에는 쉔보단 오히려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쉔의 도발보단 알리스타의 전멸 쿵쾅이 훨씬 더 피하기 어렵거든요. 그렇죠. 갱호응도 좋고요. 하지만 정글러가 안 온다는 전제하에는 네. 똑같습니다. 자 미드에서 이렐리아와 룰루가 자주 맞붙는데 보통은 거진 룰루가 이겼어요. 하지만 점화를 들고 있는 블랑이기 때문에 네. 이렐리아 측에서 오히려
유리하게 갈 수도 있겠죠. 분명 초반 단계에서는 근거리와 원거리의 차이 때문에 룰루가 딜건에서 재미를 보는 그림이 나올 수는 있어요. 네. 하지만 6레벨 이후 이델리아의 아이템이 나오면 나올수록 룰루는 신경 쓸 수밖에 없고 룰루가 탑 같네요. 자, 다리우스로 미드 카운터를 치겠다. 아~ 그렇죠. 이러면 되죠. 네. 네. 제가 LCS, NALCS에서도 이런 그림 기대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미드 레넥톤 나오고 그랬었는데 네. 원래 다리우스를 미드에 보내는 쪽이 오히려 더 정석적이지 않나 싶었고 이번 네. 경기에서 나왔네요. 그리고 1레벨의 블랑은 지금 2스킬을 찍으면서 다리우스한테 섣불리 붙으면 안 되니까 그냥 CS를 먹는 쪽으로 약간 방향을 바꾼 것 같습니다. 이지리얼 도벽 잘 터졌네요 처음부터. 네. 납작하죠. 자 미드에서 강한 남자가 확실히 근데 네. 요새 메타는 머리 잘 써야 돼요. 그렇죠. 이렇게 라인 바꿔야 어디로 갈지 모르기 때문에 네. 지금 현지 중계에서도 아직까지 안 바꿔줬거든요 위치는. 네. 그냥 탑라인인 척하고 가만히 있다 경기 시작되면 미드 가면 돼요. 그렇죠. 네. 그리고 원 보신 척하다가 탑 가도 되고요. 미드갱? 네. 근데 뒤에 스카너도 오긴 하거든요. 자, 하지만 다리우스는 뚜벅이에요. 다리우스는 뚜벅이에요. 전멸 아, 빠져나갔네요. 자신의 강함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다리우스 이게 겁을 먹을 수밖에 없어요. 다리우스가 만약 잘 버티고 스카너가 오면 역갱 그림은 그려져요. 네. 문제는 트런들이 워낙에 세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그냥 방망이도 아니고 쇠방망이 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더 너 전멸 빠졌 알고 하면서. 있어요. 근데 핑을 찍고 있어요. 와드로 발견했기 때문에 알고 있어요. 네. 이건 당하면 카모차드 문제입니다. 아니 본인이 핑을 찍었거든요. 자, 아니 잠시만요. 자신 있기 때문인데 네. 오면서 카모차드가 버틸 수 있나요? 버스트 블러드 칩니다. 카모차드 네. 분명 들어가기 전에 성장을 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자 성장을 아 이거는 메멘토가 이기죠. 이깁니다. 전멸 썼거든요. 지주케가 와 트리플 킬. 이 와중에 시선 강태라는 노스케라. 이러면 이제 바이탈리티 쪽에서는 굉장히 씁쓸해지죠. 네. 와드로 봤거든요. 핑을 찍었거든요. 네. 카보차도 알고 있으니까 일부러 오른쪽 아래로 내려갔어요. 네. 그리고 당했습니다. 자, 처참한 결과죠. 4분 만에 티아멧을 완성시킨 분명히 네. 알고 있었거든요. 네, 알고 있으니까 오른쪽으로 가는 거예요. 네. 그랬는데 결국 갱에 당해버렸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는 당연하게도 트럼들이 이러니까 무서운 거거든요. 네. 무자비하게 옹둥이로 다 때려버렸죠. 네, 지주캐까지 죽어버린 게 굉장히 큽니다. 네. 뿐만 아니라 지주캐는 순간이동을 쓰고 온 거거든요. 미드라이너가 그렇죠. 아니라 탑이에요. 네. 탑이 초반에 순간이동으로 다른 라인 가서 죽으면 본인 라인전이 안 되고 노스케일은 약간 부끄러우니까 네. 아차 이럴 때 빨리 채팅 쳐야죠. 상대방 스펠 체크하면 돼요. 그렇죠. 서포터니까 리아 상대방 스펠 체크 예를 들면 뭐 룰루 4분 30초 네. 이런 그렇죠. 거 치면 되거든요. 빠르게 치면 됩니다. 네. 그리고 나이스 한번 해주면 돼요. 트리플 킬 나이스. 오케이. 나이스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프로팀 들어가서 상당히 빠른 시일 내에 배워야 되는 기술이면 나이스 네 괜찮아 그리고 alright. 나이스 그리고 버려 드랍 드랍 예 일단 버려야 돼요. 네 손절해야 되는 게임이기 때문에 네. 어, 근데 프로핏 딜교환 굉장히 크게 말렸죠 일단은. 네 자, 그러니까 메멘토가, 바로 버려줘요. 나는 와 이거 네. 어차피 수혈 때문에 살아요. 프로핏은 살아요. 아~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온몸으로 연기를 했어요. 메소드 연기 일단 연기는 아니었는데 연기가 네. 됐죠. 네 맞다 보니까 너무 아파. 네. 근데 그게 연기가 됐어요. 네. 어 이거 지죽해. 아. 잠깐. 미필적 갱홍이 아니었나. 네. 그리고 이렇게 되면 바이탈리티는 일단 룰루가 네. 탑에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해서 블라디미를 압박할 수 없다면 네. 별로 의미가 없어져요. 다시 보시죠. 프로핏이 전멸로 마치 예, 스택을 잘 쌓아놨기 때문에 내가 네. 들어가도 절대 죽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고 영리한 플레이였습니다. 완벽한 갱홍이었죠. 이렇게 되면 바이탈리티의 보디오가 오히려 급해졌어요. 아니 이거 우리가 힘을 내야 되겠다. 우리가 뭔가 보여줘야 한다. 예. 근데 트론들 지금 6레벨에 4킬이거든요. 방망이에는 눈이 안 달려있습니다. 자리가 없어요. 그렇죠.
원래 방망이도 아 카모차드 백업이 없어요. 완벽한 네 킬 관여율 100% 모든 킬을 쓸어 담은 메멘토입니다. 상현 선수를 보는 듯하네요. 야 어시 따위는 사치다. 나는 킬만 먹겠다 메멘토. 너무 잘 컸는데요 이거는. 이거 장군님인데요 트럼들이. 지주캐가 자 이거 예 지주캐가 굉장히 공격적으로 6레벨 네. 찍었으니까 일단은 예 6레벨 만약 못 찍었으면 무조건 걸음아 나살려라 도망갔어야 했죠. 네네. 이후 LCS 서머에서 네. 가장 많이 죽은 플레이어 하데스. 어 근데 왜 지주캐가 나오죠? 카보차드한테 나와야 네.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이거 자막팀 실수인 것 같습니다. 네. 현지 자막팀에 아마 카보차드가 미드로 가니까 지금 이제 또 바꿨죠? 네. 미드가 죽었는데 일단 네. 미드가 죽었으니까 지주캐를 타겟했지만 네. 사실 미드는 카보차드였거든요. 그렇죠. 약간 이제 현지에서 정치를 하지 않았나. 논타겟 잘못 날아갔습니다. 그렇죠. 눈먼 곳에 맞았죠. 자 미드 쪽에서 계속 이제 다리우스가 카너도 옆에 있긴 해요. 근데 이건 2대2 맞추면서 2대2하면 2대2 다리우스한테 모든 걸 맡겨야 돼요. 절대 안 될 것 같은데. 이거 다리우스가 스택발로 그렇죠. 그렇죠. 다리우스 힘 세고 강하게 와 2대2는 가능성이 있어요. 한데. 네. 자 지주캐까지 오 메멘토를 때립니다. 아니 이건 트럼들이 네. 킬은 혼자 다 먹었는데 네. 이게 이제 값어치를 못하는 거거든요. 의외로 알맹이가 없어요. 네.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지 못하면서 미드 포탑이 밀렸습니다. 이렇게 배는 든든히 채웠는데 기침 먹은 느낌이네요. 헛헛하죠. 벌써 소화 다 됐습니다. 네, 헛헛하죠. 아 잔치국수 한 그릇인가요? 5킬짜리가 아닐 텐데요. 이게 2대2 싸움은 바이탈리티도 다리우스와 스카노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었고 네. 이렐리아가 출혈 스택이 많이 쌓였기 때문에 이 정도 맞은 수가 일단 죽은 거였어요. 그렇죠. 이러면 트런들 입장에서 굉장히 답답하죠. 네. 안 죽었으면 그쵸? 내가 5킬을 바탕으로 네, 들어가서 다 때릴 텐데. 아니 좀 살이지 이런 말 할 수도 있죠. 네. 영어로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니까 제가 한국어로 살짝 번역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글로벌 골드가 꽤나 차이가 나고 있었을 텐데 바이탈리티가 1000 골드 안쪽으로 따라왔어요. 일단 딱 골드 차이가 킬만큼 차이 납니다. 900 골드거든요 3킬이면. 네. 딱 그 정도 차이가 나고 있는 상황이고 이렇게 되면 트런들이 앞으로 스노볼을 얼마나 굴려줄 수 있느냐 없느냐가 로켓 입장에서는 중요하겠죠. 근데 사실 로켓은 그렇게까지 많이 안 굴려도 되긴 해요. 후방 가면 더 편합니다. 그렇죠. 더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일단 편합니다. 자 잭트롤이 우스케롬에게 전멸을 줬어요. 전멸이 있는데 잘 빠져나갔지만 땡겨갔습니다. 답이 없다. 저걸 당기네요. 끝머리에서 아틸라 아틸라? 네! 노스케를 왜 이렇게 오래 버텨요? 아니 죽었고요. 이건 에? 블랑 따라갑니다. 아 잭트롤 네. 어 근데 센스플레이 예 네. 박치기로 살아나갔습니다. 네. 그리고 스카너 적발 당하죠. 오 집에 갔어요. 덩기가 정말 이게 탐켄치는 어차피 잡았다 생각을 했는지 네. 잠깐 포커싱이 분산이 됐어요. 그게 큰 변수가 되었습니다. 네. 지주캐 라인점 굉장히 계속 잘해주고 있죠. 그렇습니다. 일단 룰루는 기본적으로 상대방 라이너가 승질나게 하면 잘하는 거거든요. 룰루의 살짝 기본 잘 긁어주고 있어요. 네. 실제로 LCK에서도 일단 이 장면부터 다시 보시죠. 네. 다리우스의 포획이 끄트머리에서 아슬아슬하게 닿으면서 네. 데려갔어요. 아 이건 탐켄치는 죽었구나. 하지만 다리우스의 도끼날에 맞은 것도 아니었고 생각보다 데미지가 많이 들어갔음에도 그거 잘 버텼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탐켄치가 마지막에 다리우스를 한번 삼킬 수 있었기 때문에 네. 더욱더 쉽게 승리할 수 있었던 거죠. 그전에서 여기서도 끝거리로 편안하게 블랑을 날려주면서 제트를 이기에도 겨우 살아갔고요. 상황에 비해서는 피해를 덜 입긴 했어요 바이탈리티가. 네. 하지만 피해는 피해입니다. 그렇죠. 룰루가 원래 이 스타일 약간 올려야 되잖아요. 네. LCK에서도 나왔죠. 플라이 선수가 네.
넥서스 앞에서 웃으면서 계속 도발을 넣으니까 이니시에이팅이 들어왔던 장면이 있었는데. 자, 오, 잘 때려요, 잘 때려요. 네. 프로핏 입장에서도 이제 룰루가 저렇게 빠르게 빠르게 움직이면서 일방적으로 폭행하면 네. 버티기가 좀 힘들거든요. 그리고 지금 트런들이 히드라가 나왔어요. 거대한 예. 어우 11. 어, 야 지켜 지켜. 전멸이 있어요. 전멸이 있어요. 그런데 근데, 이거 들어갈만하죠. 예, 히드라 데미지거든요. 그렇죠. 어? 그래도 버텼습니다. 네, 버텼습니다. 트런들이 전멸이 없기 때문에. 네. 전멸 교환 그리고 바텀. 그러니까 바텀. 자 길리우스. 어? 다 어디 갔지? 이미 눈치를 다 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텀과 탑을 교환하는 그림일까요?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면은 타워 체력을 봤을 때 약간 빠르게 로켓이 깰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아까 미드 포탑을 바이탈리티가 먼저 밀었기 때문에 그건 그렇죠. 네. 지금 먼저 미는 건 솔직히 아무 의미는 없는데 네. 일단 먼저 밀고 라인 관리하러 가야죠. 저기서 로켓이 먼저 밀었기 때문에 네. 빨리 정비하고 용으로 뛴다면 용을 챙기는 그림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바이탈리티가 친다면 싸움을 걸 수도 있고요. 자 현재 글로벌 골드 그렇게 차이 안 납니다. 킬에 비해서 트런들이 정말, 없는 네. 전장에서 싸우면 괜찮을 것 같은데 진짜 딱 킬만큼만 나요. 네. 그보다 살짝 조금 한 100골드 200골드 정도 덜 나는 상황이네요. 트런들이 참전하는 순간 이제 퍽퍽 쓰러져 나갈 것 같은데. 자 바이탈리티 이런 상황을 어떻게 타개할 수 있을지요. 혼자서 독보적인 6300골드의 트런들. 아 그리고 그 와중에 다리우스랑 알리스타는 있는 돈 없는 돈 쥐어 짜내서 알뜰살뜰하게 다 쓰고 왔네요. 3위일체 나왔죠 다리우스. 네. 예전에는 다리우스가 저 아이템 가면은 트롤이냐 그랬거든요. 옛날에는 진짜 별의별 아이템이 있었고 네. 정말 확실히 선호되냐 비선호되냐도 있었죠. 네. 예를 들면 옛날에 EU에서 EU가 맞을 겁니다. 모스코우5의 겐자 선수 아이템 3가 가장 독특했죠. 시즌2의 얼어붙은 건틀릿 이즈리얼, 시즌3에는 3위일체 코그모. 아, 근데 3일째 코그모는 대유행을 했죠. 그쵸 많이 네. 유행했죠. 네. 뜨는 것마다 유행을 시킨 장본인이네요. 시대를 앞서간 이유리급. 예. 네. 너무 옛날 사람인데 죄송합니다. 자 잭트롤이 프로핏이 네. 혼잔데 어 이거는 예, 너무 못살죠? 위험한 포지션 아닌가요? 일단 살아갈 수가 없어요. 프로핏이랑 네. 전령이랑 교환이에요. 자 어, 근데 왜 이렇게 오래 버티죠? 그러게요. 예. 데미지가 안 들어갑니다. 미드 쪽에다가 전령. 이게 결국 룰루의 견제가 아팠기 때문에 블라디미드가 네. 좀 더 후반을 보기 위한 마법 정역 아이템 세팅을 하였고 네. 그 결과 하이머딩거, 스카노, 알리스타의 데미지는 생각보다 오래 버티긴 하네요. 엄청 오래 버티네요. 그럼 하이머딩거의 강화된 W를 거의 송곳처럼 다 때려 넣었는데도 네. 네. 혈사병을 썼으면은 좀 더 오래 살고 스턴 다 빠지면은 순간이동으로 도망도 칠 수 있었을 것 같은데요? 제대로 싸웠으면? 아 근데 도망가는 건 아마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마 블라디미르가 응전할 모습을 보였다면은 네. 좀 더 이제 바이탈리티 측에서 네. 스킬을 분배하지 않았을까? 약간 프로핏의 방금 모습이 포기한 모습이었잖아요? 그렇죠. 이건 살아갈 수가 없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삶을 포기해봤는데 본인도 막다 보니까 어? 이거 꽤 덜 아프네? 그렇죠.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렇죠. 아, 뱃속에 철판이 있는 걸 깜빡 이런 느낌이었어요. 지금 바이탈리티가 자연스럽게 네. 탑쪽 라인 관리하고 뭉치고 있습니다. 인원 분배상 탑 1차 타워 밀어낼 확률 매우 높죠. 네. 밀어낸다면 또 따라갈 수 있죠 바이탈리티. 네. 그러니까 로켓은 일단 바텀 1차 타워 압박하는데 이렐리아가 네. 혼자 미는 거라서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고 그동안에 바이탈리티가 뭉쳐서 무엇을 하느냐까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바이탈리티의 아틸라 선수 첫 주 KDA가 20. 어마어마하네요. 이제 반토막보다 더 많이 났죠. 2대3기 때문에 이렐리아 아직 바텀 1차 못 밀었기 때문에 좀 더 압박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동안에 바이탈리티가 미드 2차 압박하자니 애매하다. 그래서 그냥 바텀에 다리우스 보내면서 타워 커버 했습니다.
카보차드는 탑도 밀고 바텀도 맞고. 바이탈리티는 네. 지금보다는 이 다음 코어 나왔을 때 한타하는 거를 가장 바랄 것 같아요. 아니면 칼바론 타이머딘 거니까 20분에 딱 되자마자 네. 블랑. 자 블랑 선수 블랑 선수가 전멸 쓰면서 네. 안쪽으로 땡겨왔고요. 시시한게 시시한게 이거 탐켄치도 와요. 근데 탐켄치도 와요. 3명이 아니라 빙거 빙거 초대박. 스턴이 너무나도 네. 대박으로 터졌습니다. 더블킬 가져가는 치즈케. 이들리아 잡으러 갔다가 탐켄치까지 받았죠. 겸사겸사 바텀 2차까지 네 행사상품마냥 싸늘한 주검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렐리아와 탐켄치. 일단 노스캐런이 빠른 백업까진 좋았으나 네 백업 와도 인원수가 부족했었어요. 아하. 그리고 로켓은 가장 센게 트론들이에요 지금. 다시 보시죠. 근데 그 트론들이 한타 없었죠. 여기서는 이렐리아 물렸다 바로 반응하고 지금 이지를 타고 넘어옵니다. 바로 하지만 하는데 3명이 딱 붙어있어요. 아. 타이머딩거의 수류탄이 너무 잘 들어갔습니다. 원래 수류탄이 저 맛이거든요. 그렇죠. 네. 자, 그래서 글로벌 골드를 바이탈리티가 역전했습니다. 자, 미드 쪽에서 서로 배치 중. 보통 이 코어까지 기다려도 되지만 네. 바로 지금 바이탈리티가 싸우기 원하는 타이밍이 나온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지금 아이템 창을 살펴봤을 때 네. 이즈리얼은 아직 3일체가 완성이 안 됐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블라디미르도 벨트밖에 없기 때문에 생각보다 데미지가 안 나옵니다. 상대방 데미지는 약하지만 우리 데미지는 강한 이 타이밍이 바로 바이탈리티가 싸우기 좋은 타이밍이 아닌가 싶고 네. 로켓은 이 타이밍을 버텨서 이 다음 타이밍까지 좀 더 버텨주고 3코어, 4코어를 바라볼 것 같네요. 자, 하지만 탑으로 다 모입니다. 바이탈리티 포탑 설치하면서 일단 이지리얼이 멀어요. 그러니까 네. 자연스럽게 밀렸죠. 손가락 빨다 밀렸는데요. 네. 지금 트런들이 잘 커서 트런들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약간 이런 생각하겠죠. 카밀이었으면 아, 아니면 이레리 먹었으면. 카밀 정글이 6-0이었으면 게임 진짜 성립이 안 되거든요. 지나가다 갈고리 발사로 날아오는 발차기 맞은 죽습니다. 어, 아틸라의 위치가 빙거? 아틸라의 빙거? 위치가 전멸 있거든요. 포탑 설치하고 뒤쪽으로 빠지는 잭트롤. 네, 어, 생각보다 많이 아파요. 네. 일단은 룸루가 합류할 때 블랑이 궁극기 활용하면서 네. 들어가 보나요? 전멸 빠졌고요. 여기까지 로켓은 프로페셜 탑라인 관리시켜놓고 4명이서 네. 상대방 다 쫓아냈습니다. 탑 2차 포탑은 내주었습니다만 상대방의 스펠들은 다 뺐네요. 이득인가요? 일단은 이득을 봤죠. 네. 충분히 이득을 봤습니다. 알리스타의 전멸이 빠졌다는 건 상대방의 이니시에이팅에 위력이 떨어졌다는 것이고 네. 로켓 측에서는 시간만 벌면 돼요. 지금 당장 트런들이 초반에 킬을 많이 챙기고 한 게 없어 보이고 네. 실제로 그 이후에는 별다른 활약을 못했지만 잘 큰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상대방 입장에서 마구잡이로 들어올 수가 없는 상황이고 성장하고 나면 이지리얼을 앞세워서 포킹하면 되니까 로켓은 시간을 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이 기세로는 충분히 해볼만 하다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반대로 바이탈리티는 타워는 잘 밀었지만 오히려 타워를 두 개 앞서는 것 치고는 골드 차이가 안 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렇죠. 어 이거 삼켄치? 삼켄치가 수은 있어요. 수은 있어요. 수은 있어요. 있는데 아직 안 떴어요 수은. 오 지금 표정이. 자 그러면 네. 길리어스 길리어스 땡겨오지만 그대로 전사니까 혈사병까지 3명 들어가 있거든요. 데미지 봐야 네. 되는데 일단 이지리얼 딜해요. 이지리얼 딜해요. 이지리얼 딜해요. 카보차드 카보차드 딜합니다. 스턴 들어가서 지수께 터졌고요. 그 뒤쪽으로 빠져요. 카보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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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블샷 더블킬 카보차드. 아 히큐까지 죽을 것 같은데요. 칼날부리가 마무리 트리플킬. 암만 날 노려도 내가 캐리한다 뭘 네. 죽은 거죠. 이게 이델리아의 스턴이 룰루에게 들어가서 룰루가 죽었지만 네. 카보차드한테 들어가는 게 더 바람직했던 것 같습니다. 카보차드는 피했거든요. 그 순간 한타의 방향이 바뀌었어요. 그렇죠. 많이 당해봤거든요. 꿰뚫기를 비전이동으로 잘 빠져나갔습니다. 네. 그리고 이 뒤에는 그대로 추격하면서 상대방을 몰아넣는 구도였는데 여기서 생각보다
상대방 체력을 많이 깎았고 이렐리아의 스택이 다니엘한테 안 들어가요. 네. 그리고 앞에 들어갔던 이렐리아를 잡는 그 순간 이미 스택이 다 쌓여버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대로 평타 붙이고 단두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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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그새 잡혔어? 네, 스카노가 먹었죠? 네, 잭트롤 던져줄 만하죠? 네. 개평으로 옛다 잭트롤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바론을 먹은 바이탈리티기 때문에 아주 기분 좋죠. 그렇죠. 알리스타 쯤이야. 할 수 있죠. 자, 시원하게 먹을 수 있죠. 이렐리아기 때문에. 아, 화려하긴 진짜 화려하네요. 네. 옛날부터 이렐리아 저마세 했죠. 그렇죠. 실수 한번 했죠. 3일째 타이밍을 잘 되기. 네. 그리고 이제 거대한 히드라가 나오면 이제 하고 그냥 수 먹듯이 수 먹을 수 있는데 그때 되면 챔피언도 잘만하면 뚜루기죠. 그렇죠. 일단은 바론도 챙겼고 네. 알리스타도 부활했고 용도 챙긴 바이탈리티가 진득합니다. 자, 지휘관이 없는 버전이기 때문에 앞쪽에 포탑 세우면서 이즈리엘의 폭행을 막아주고 있고요. 하이머딩거. 그렇죠. 이제 대포 미니언의 몸값이 많이 떨어졌어요. 네. 옛날엔 챔피언보다 귀했지만 네. 이제는 아직도 귀하다. 카보차드가 맞아줍니다. 네. 드디어 밀렸고요. 자, 제트를 뒤쪽에서 포식자로 압박해주고 있고요. 길리어스. 일단 로켓은 네. 상대방이 바론도 가져갔기 때문에 그냥 버틸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괜히 나가서 싸울 거 없다. 버티고 성장해서 이즈리얼로 포킹하면서 뒤집자. 산타 조합 우리가 더 좋아.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을 것이고 바이탈리티는 이것보다 더 빠르게 스노우볼을 굴려서 치명타를 입힐 생각을 해야겠죠. 이대로 흐지부지하게 3천 골드 차이 나면 의미 없는 거거든요. 3, 4천 골드는. 중반까지 나와 있는 로켓이고요. 이쪽으로 순진하게 오는 챔피언은 없겠죠. 당장 서로 5만 골드만 돌파해도 3천 골드, 4천 골드 의미 없습니다. 어차피 한타 싸움이라는 거죠. 특수한 조합이 아니고서야. 네. 그리고 아직까지도 블라디미르가 딜이 나올 수가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네, 자, 정당한 영과 당장에 조금이라도 딜을 보태기 위해 망각의 수를 올리긴 했습니다만 네. 이건 딜러진들에게 직격탄이 되냐 안 되냐가 중요한 상황이죠. 그렇죠. 자, 포탑 앞세우면서 이렐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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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렐리아. 일단은 네. 미신은 대박인데 지지키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안쪽에 들어간 건 잘 들어왔거든요. 네. 하지만 딜이 없어요. 딜이 없어요. 와, 탐펜치 잡아 먹어주고 노스케런 끝까지 삼킥을 아끼고 있다가 네. 잘 살려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카보차드 집에 갔다가 다시 오려는 속셈이죠. 로켓은 순간이동 바로 네. 타면서 로켓은 어떻게든 타워만 지키자는 식의 한타였는데 네. 결국 밀리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천 시간 동안의 두꺼운 피부를 키지 못한 것 같은데요. 네, 녹아버렸습니다. 네. 수은장 식디가 있지만 네. 결국 데미지를 감당하지 못한 의미 없거든요. 결과적으로 바이탈리티는 스노우볼을 빠르게 굴리는 데 성공했어요. 그렇습니다. 억제기까지 밀어냈으니까. 네. 다시 한번 보시죠. 일단 이 한타에서는 이미 한타가 한번 끝나고 2라운드째였죠. 그렇죠. 삼켄치에게 CC 연계가 들어가면서 그대로 마무리. 하이머딩거가 강화된 수류탄 던지면서 그대로 아군의 포커싱이 통해서 터져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즈리얼 생각보다 많이 약하고 네. 이즈리얼은 아직도 더더더더 후반을 바라보는 아이템을 가고 있어요. 한참 뒤를 봐야 되거든요. 쌍년은 이즈는. 근데 지금 다른 챔피언들의 화력을 봤을 때 네. 로켓이 별다른 저항 못하고 한타에서 휩쓸려 나갈 가능성이 오히려 올라간 것 같습니다. 방금 한타를 보니까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죠. 네. 지금 딜이 가뜩이나 부족한데 네. 일단 이렐리아의 경우에는 수은 장식대 올리고 그 다음 템으로 스텔하게 도전 가고 있거든요. 네. 데미지가 세게 나올 수는 없겠죠. 그리고 블라디미르의 경우에도 결국 딜템은 두 개밖에 없어요. 네. 심지어 하나는 완성템이 아니라 재료 아이템이죠. 아, 이거 메멘토 독주 하나 찍겠는데요. 트런들의 눈물 603. 아, 사실 근데 정글러가 킬 관여율 100%인 게임은 이기 힘들어요. 저 모순이죠 참. 정글러가 없으면 게임이 안 굴러간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몸은 하나이기 때문에 모든 라인을 가질 수 없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기가 막힌 이니시에이티브로 메멘토가 속에서 막 휘젓는 그림 혹시 나오나요? 안 나올 것 같은데. 자, 라인 클리어도 허덕이고 있는 프로핏. 자, 아직까지 시간이 너무 많이 필요한 로켓입니다. 그리고 바이탈리티는 천천히 천천히 가다가 이제 탑 미드 압박 넣고 네. 바로 나오면 바로 가겠죠. 그렇죠. 상대방 상대하는 입장에서 가장 열받는 바텀이 밀려 있으면 바로 때문에 힘들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바론을 가기 위해 기본 조건 중에 하나는 네. 바론 쪽에 가까운 상대 정글 시야를 장악하는 건데 네. 지금 그냥 거저먹기예요. 본인 집이죠? 네. 네. 들어가서 시야를 꽉 잡고 네. 마음껏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바론 와드를 계속 지우면서 계속 네. 기다리면 낚시 플레이가 되는 거고 네. 로켓이 거기에 낚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걸 선택하기 싫으면 와드 지우고 빠르게 칼바론을 치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죠. 그렇죠. 이제 바이탈리티는 저쪽 진영에서 캠핑하면서 텐트 쳐놓고 낚시하면 되고요. 그렇죠. 네. 아, 다리우스 지금 16레벨 위풍당당합니다. 본인의 강함에 가장 취할 타이밍, 지금이 가장 무섭거든요. 본인에게도 상대방에게도. 보통 2렙 차이 나면 대화가 안 되거든요. 네. 일단 바이탈리티가 다른 라이너들은 1레벨씩 앞서고 있고 네. 미드 룰루만 좀 불리한 상황이네요. 그렇습니다. 자, 바론까지 앞으로 30초가량 남아있고요. 어, 상어, 상어! 상당히 약하면서 노스케란을 노리는데 전멸 빠졌고요. 네, 자, 수은이 있겠네요. 그래도 땡겨올 수 있을까요? 여기까지. 근데 이걸로도 이득이죠. 역습? 정당한 영광과 전멸을 바꿨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도 네. 이득이고 그래도 방금 전에 로켓에서 히큐 선수가 탑에 네. 정조준 일격을 사용하면서 탑 라인 관리를 일단 하긴 했어요. 네. 대치하고 싸움을 걸 수 있는 타이밍이긴 하다는 거죠. 그렇죠. 하지만 바이탈리티가 싸워줄지 그것도 약간은 그렇죠. 싸워도 유리하지만 안 네. 싸우면 더 유리해요. 그렇죠. 바텀 웨이브 가거든요. 지금 바텀 웨이브 위풍당당. 자, 네. 어? 너네 그거 막으러 가야 되지 않을까? 룰루는 탑라인 그 사이에 정리하거나 네. 바로 그냥 버스트. 바로 버스트. 둘이나 바텀에 갔다. 바로 버스트 아직 안 했습니다. 그렇죠. 미드, 여기서 미드 저수지 낚시터 있어요. 저수지 낚시터 네. 길루스 다시 한번 갑니다. 여기까지. 그러니까 탐켄치가 예. 라인 클리어하고 돌아왔는데 스턴 안 들어갔고요. 자, 다시 한번 원래 기다리는 네, 거거든요. 낚시는 예. 낚시는 기다리는 자의 편입니다. 자, 잭트롤이 아. 안쪽에서 휘젓고 있는데 바이탈리티가 일단 잘 받아치는 그림이죠. 네, 네, 잘 받아치는 그림이고 로켓이 아직까진 딜이 부족해요. 카보차도 체력이 없어서 카보차도 죽었고요. 안쪽에서 프로핏 와, 그래서 살았고요. 아니 한타가 왜 이렇게 되나요? 네, 잘 받아치는 그림이었습니다만 네. 마무리가 안 됐어요. 바이탈리티가 왜 안 잡죠? 다리우스가 다 찍어버리는 그림이 나왔어야 되는데 네. 전체적으로 지금 피가 고르게 달았습니다. 가장 안 좋은 그림. 예. 네. 자, 그러니까 꿀 열매 먹으면서 지주케가 속을 한번 흔들어줘야죠. 앞라인 비가 고르게 달타보니 이렇게 네. 됐고 어, 지주케 매스껍게 만들어줘야죠. 네. 스카너가 길루스 때려보고 있어요. 강타? 길루스 째려보고 있어요. 지금이래! 와! 역시! 그래도! 큐! 어! 전사. 이러면 바로 의미 없어요. 다섯 명이 다 죽었기 때문에 버프도 네. 안 남았고 타워도 밀렸고 로켓이 이득 같습니다. 이 안타에서는 일단 아틸라가 뒤쪽에 빠져가지고 천천히 상황을 보면서 네.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로켓도 앞라인끼리 교환하는 구도였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카보차드를 점사했던 게 굉장히 컸습니다. 지금 카보차드가 앞에서 만약 버티다가 녹서스의 단도대로 노스캐런 찍었으면 한타 끝이었어요. 하지만 처음부터 카보차드를 점사했기 때문에 네. 카보차드가 뒤로 빠질 수밖에 없었고 어? 바이탈리티는 갑자기 어? 하게 된 거죠. 네. 이거 우리가 하나만 잡으면 이긴 단타였는데 하나를 못 죽였기 때문에 그 전에 다리우스가 죽어버렸기 때문에 모든 그림이 뭉개지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그 부분이죠. 네. 하이머딩고와 룰루는 결국 시너지가 맞는 챔피언이 주변에 없기 때문에 네. 데미지가 생각보다 세지 않아요? 여기서도 그림같이 강타. 사실 여기서 히츄는 스킬샷 한 대도 못 맞췄거든요. 표타로 잡았습니다. 지즈케의 포효. 하지만 다섯 명 다 죽었거든요. 마냥 웃을 수 있는 거 아닙니다. 네. 바이탈리티 입장에서는 최악을 벗어난 것 정도에 불과해요. 네. 로켓 입장에서는 한 번에 뒤집을 기회였는데 정말 아쉬웠죠.
그래도 이 정도면 이미 다 따라왔어요. 그렇습니다. 후반 갈수록 편한 거 로켓이고 이지리얼 어느 사이인가 6.14 됐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에 여신의 눈물 업그레이드 되는 그 순간부터는 이지리얼 감당하기 힘들어요. 쇼탄. 반면에 아틸라는 아까 블라디미르와 이즈리얼에게 아무것도 못하고 죽었거든요, 그냥. 그렇죠. 네. 하이머딩거가 후반 아타 때 뭐 아니면 도예요. 대박을 네. 치거나 자. 아, 근데 예. 오, 이거는 아직 궁극기 있어요. 궁극기 있어요. 아직 궁극기 가지고 있어요. 아, 이거 안쪽으로 들어왔죠, 네, 이즈리얼 딜이에요. 이즈리얼 딜하고 다리우스가 단두대를 찍을 수가 없는 그림이면 네. 바이탈리티가 이미 한타 불리합니다. 무조건 단두대예요. 바이탈리티는 다리우스가 캐리해야 됩니다. 3캐치 그대로 태우고 바텀 밀러 가죠. 네. 아무도 안 탔네요. 혼자 바로 머프, 바로 머프도 없지만 혼, 네, 혼자 그냥 네. 미니언 많으니까 네. 한 명 데려왔어야 됐었던 것 같습니다. 네. 마음이 급했죠. 네. 탄 줄 알았죠. 네. 네. 방금 너무 자연스럽게 네. 가서 마치 바로 있는 줄 알았어요. 네네네. 오, 네. 있는 척, 네, 위협적인 척, 네. 네. 친구 데려온 척. 네. 용기, 미니언들에게 용기를. 손님은 안 되고 출발했어요. 네. 자, 어쨌든 포탑도 거의 비슷해졌고 바텀 억제기도 나왔고 바이탈리티가 유리한 부분이 아무것도 없어 보입니다. 그 와중에 바이탈리티의 미드인 룰루가 네. 리치벤의 메자이까지 올리면서 어떻게 스택을 올리고 데미지를 쌓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제가 봤을 때 메자이는 무리수 같거든요. 그러게요. 네. 지금 상황에서 독서를 하기에는 조금 환경이 한번 지면은 그들의 경기가 끝날 것 같은데 분명히 10분 전까지는 바이탈리티가 완전 카페 분위기였습니다. 네. 공부하기 좋았어요. 네. 지금은 옆에 공사장이거든요. 지금. 그렇죠. 우두두두두두두. 네. 지금 드릴 소리 들리고 있는데 네. 과연 집중을 할 수 있을지. 그냥 그대로 미드 진격하죠. 네. 미드 옵니다. 근데 룰루 생각보다 굉장히 천천히 갑니다. 천천히 오네요. 미니언 자체도. 그리고 블라디미르도 이젠 아이템 나왔어요. 딜탱 됩니다. 이젠 다릅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스카너가 후반에 가면 예술적으로 땡겨올 수가 없는 게 수운 그리고 탑 캐치. 그렇죠. 어림도 없어요. 이거는 바이탈리티 입장에서 가장 긍정적인 시나리오 생각해보자면 네. 이즈리얼이 앞이 전하다가 끌려가서 죽어야 됩니다. 안 하겠죠. 안 하겠죠. 예. 설령 그렇게 들어가도 탐켄치가 먹어줄 것 같아요. 근데 안쪽에서 탐켄치 뱃속이 갈라져버리면 네. 의미 없긴 합니다. 아우 배가 갈라집니다. 예. 자 현재 총 데미지 이즈리얼이 혼자서 많은 딜을 했네요. 자 글로벌 골드가 5000까지 벌어졌다가 다시 1000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바이탈리티.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6만 골드쯤 갔으면 네. 이제는 그냥 조합상 로켓이 편해요. 로켓도 분명히 한타를 칠 가능성은 있습니다. 네. 만에 하나라도 탐켄치나 이즈리얼, 이렐리아 등의 챔피언이 블라디미르 등의 챔피언이 다리우스에게 찍히게 되면 네. 녹서스의 단두대 쿨이 돌아버리면 한타 대패할 가능성이 있어요. 네. 바꿔 말하면 그것만 조심합니다. 그렇죠. 로켓이 조심할 건 다리우스뿐이다. 이즈리얼만 몸성이 있고 다리우스만 점사하면 한타 로켓이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이머딩거 룰루가 아무리 때려도 블라디미르와 트런들 네. 이렐리아를 마무리하기는 부족하거든요. 아, 그 중간을 바이탈리티가 싹 하고 들어가기에는 너무 난이도가 높아요. 그 외에는 바이탈리티는 다른 강점이 있긴 하죠. 네. 라인 관리 이후에 네. 룰루의 버프를 받은 스카노가 잘라내는 것. 아. 근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 잘라낼 수 있는 게 탐켄치가 옆에 없을 경우 아니면 탐켄치가 수운이 빠진 상황에서 탐켄치를 끌었을 경우. 탐켄치 끌으면은 질 것 같습니다. 느낌적인 느낌인데 네. 탐켄치 끌어서 탐켄치 점사하는 동안에 다리우스 체력이 다 빠져서 단두대를 활성화시켜도 질 것 같습니다. 자 탑에 하이머딩거 있는 걸 보고 미드 쪽으로 다시 올라왔다가 로켓이 이제 또 바론 전까지 특별한 일은 안 생길 것 같네요. 네, 이지리얼 여유롭게 네. 정조준 일격으로 라인 관리 한번 해주고요. 자
확실히 로켓이 자신감이 많이 생겼죠. 근데 탐켄치가 지금 굉장히 메말랐네요. 아, 먹은 게 너무 없어요. 네. 네. 포어 아이템이 없네요. 아, 너무 가난한데요? 쫄쫄 굶었죠. 네. 간식 투쟁주, 먹는 거 좋아하는 챔피언인데 이 정도면 예, 지금 혓바닥까지 갈라지지 않았을까. 자, 이건 천천히 폭킹 잭트롤, 잭트롤 궁극기 예. 빠졌고요. 충분하죠 이거면. 서로 갈라져서 있었기 때문에 잭트롤이, 그리고 지금 로켓이 바텀 라인 관리했습니다. 네. 이제는 바론 주도권 우리가 잡겠다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바이탈리티가 바텀에 한 명 보내면은 그동안에 바로 미드 진격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게 아니면 로켓이 그냥 바론 쪽 압박을 넣을 수 있겠죠. 자, 어떤 식으로 플레이를 할지 로켓. 그러니까 지주캐가 어떻게 움직이면서 포킹을 가하고는 있는데 네. 제대로 들어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지금 저 아이템이면 네네. 포킹 데미지가 안 나와요. 포킹 데미지가 안 나온다. 때문에 네. 애초에 그냥 주물력을 올리는 세팅보다 약할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이제 저희가 현지에서 피드를 받아서 여러분께 송출을 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약간 이제 인터넷 상황이라든지 그쪽 현지에서 피드가 안 좋게 되면 이런 상황이 가끔 벌어지긴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양해 말씀 잠깐만 구하고 있습니다. 자, 경기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저희도 몹시 궁금한데, 일단은 바로 네. 한타가 열릴 것 같은 분위기는 아닌데 네네. 예. 과연 이 경기가 어떻게 진행이 될지. 현재는 바론으로 달려가는 상황이었어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바론을 사이에 두고 또다시 대치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까. 네. 그 와중에 미드를 잡은 쪽이 바이탈리티이기 때문에 네네. 오히려 미드 압박하면서 미드로 진격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는 있는 거죠. 네. 자, 다시 경기 들어갈 수 있나요? 아직까지는 준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네. 네. 준비되는 대로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한국어 중계 자체가 원래 이제 외국에서 피드를 그대로 받아와서 저희가 송출을 해드리는 건데 상황이 안 좋게 되면은 가끔 또 이런 일이 벌어지기도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네네. 이런 상황에서 자, 경기 재개됐다고 합니다. 같이 가시죠. 네, 서로 대치 상황, 대치 네. 상황. 이렇게 되면 이즈리얼 포킹이 얼마나 잘 들어가느냐. 네. 그리고 그 이즈리얼을 잘라낼 수 있느냐거든요. 그렇죠. 바텀 웨이브 들어갔어요. 아무 일도 없었네요. 서로 대치만 하고 있었습니다. 예, 네, 무슨 일이 생길 만한 구도는 아니었죠. 네. 자, 그래서 그 와중에 바위계를 획득한 바이탈리티. 바텀에 CS가 많이 가고 있는데요. 자, 집에 못 갔죠 아무도. 바텀 아, 포타 밀립니다. 제6의 챔피언 미니언. 너네 안 가면 억제기 밀린다고 지금 압박을 넣어주고 있어요. 이렇게 은근슬쩍 살짝 꼬리 흔들면서 네. 시야에 계속 두고 있습니다. 상대가 귀환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러니까 지금 그리고 바론 쪽에 핑이 찍혔어요. 로켓이 카보차드가 우리가 치고 나가서 있죠. 시야를 잡자. 네. 자, 카보차드가 없는 상황. 그래도 아까 바위계를 먹어둔 네, 덕분에 그냥 치나요? 치나요? 자, 메멘토가 여기 있는데 네. 길리어스의 위치가 굉장히 불안해 보입니다만, 하지만 옆에 바위계를 통해 얻은 시야가 있기 때문에 네. 일단은 치지 않고 있습니다. 쳤어요. 네, 치고 있어요. 자, 순간이동으로 복귀하고 이쪽 카보차드. 이제 거의 경기 후반이기 때문에 바론이 그렇게 약하지가 않아요. 물몸이 아닙니다. 다시 빠지겠죠. 그리고 네. 여기서 히큐가 정조준 열격 들고 있기 때문에 바텀에 한 방 쏘면 되긴 하거든요. 네. 그렇죠, 지금 쐈죠. 야, 내가 라인 관리할게. 또 대치하자. 한 번 더. 예, 네, 다시 바론 갔어요. 빠졌어. 이러면 바이탈리티 화내면 미드 뛰면 돼요. 장로용 가도 되죠. 어, 니네가 운영을 걸어? 아, 아니야, 우리가 잘못했어. 아니야, 할 거야. 고민하고 있어요,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장로랑 바로를. 네, 하이머딩거 일기토예요, 일기토. 바꾸지 않을래? 네. 자, 일기토. 앞장면하면서 궁극기 사용했고 뒤쪽으로 빠져나갑니다, 길리어스. 네, 하이머딩거 일기토. 와, 이겼어요. 먹었어요. 네. 자, 그러니까 땡겨오고 못하고요. 이건 하이머딩거가. 이래서 딩거가. 네. 네. 그쵸, 이게 딩거의 장점이거든요. 네. 이게 얘기로는 앞으로는 야, 우리 서로 하나하나 바꿔먹지 않을래? 어, 안 먹을래 하다가 난 먹었는데? 그렇죠. 이기적인 딜교환. 예. 네. 네. 나만 먹을 건데? 약간 의태였습니다. 네. 당하는 척. 갑자기 로켓 당황했죠? 네. 어, 이 그림이 아닌데? 우리가 생각한 그림은 이게 아닌걸? 이제 아틸라 곧 있으면 또 궁극기 오기 때문에 로켓 집에 가면 지금 대지 4개 효과거든요, 바이탈리티.
아, 아직은 아닙니다. 처음 장로용은 150%. 네네. 150%. 예. 그러면 세 개짜리죠. 2를 1.5 하면 세 개네요. 네. 네. 두 번째 장로부터는 200%가 되기 때문에 네. 감당 안 되죠. 네. 오. 본인의 재력을 과시합니다, 제트론. 네. 일단은 예 그냥 슬쩍슬쩍 쳐보죠. 네. 예. 슬쩍슬쩍 치다가 와 매매터 잭트롤이 예술적으로 들어가고요. 잭트롤이 예. 터지면 자 그리고 이리냐 구독기와 이발사병이 예술적으로 들어가긴 했어요. 근데 딜이 되나요? 딜이 아, 되나요? 데미지가? 일단 단두대에 찍혔어요. 네 찍혔고요. 어 PQ 앞쪽 앞 앞뒤전하면서 PQ, 근데 여기 포탑이 PQ? 포탑이 아, 포탑이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다. 네. 예. 지금 혼자서 3대1 했거든요. 히큐가 사람과 포탑이 싸우면 보통 포탑이 이기죠. 당연하죠. 네. 하이드온 포탑. 이제 바이탈리티가 바론까지 가져가겠네요. 야 이거를 야.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운영으로 장로를 네. 아 지금 로켓 머리가 너무 아픈데요. 이걸 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아니 분명히 네. 이지렬이 바텀에 정조준 쏠 때까지만 해도 네. 우리가 바론 거의 잡았어 이 생각하고 네. 있었을 거예요. 네네. 근데 장로용 먹더니 모든 게 달라졌고 그렇죠. 이거는 메멘토가 탱커니까 당연히 앞에 나갔는데 네. 3킨7 알리스타가 밀어버리면서 못 삼키게 해버렸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앞에 있던 이런들은 죽을 수밖에 없었죠. 프로핏은 계속해서 잭트롤이 밀어냈고요. 네 그리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네 저기 잘못 들어갔다가 네. 죽는 거 한순간이거든요. 그렇죠. 쉽게 죽습니다. 생각보다 쉽게 죽어요. 자, 룰루는 이제 책을 읽는 것을 포기했고, 네.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델리아의 네. 선봉 진격검을 잘 맞춰서 무장 해제를 많이 걸었는데, 네. 문제는 다 스킬 딜러예요. 필요가 없어요. 평타를 칠 필요가. 네. 네. 그나마 룰루는 리치베인이 있긴 한데, 네. 큰 의미가 없었던 거거든요, 결국. 그렇죠. 자, 뚜벅뚜벅. 길리어스 그리고 룰루 어느 사이인가 메자이 팔았습니다. 그렇죠. 여기 독살 분위기가 아니거든요 지금. 그렇죠. 서로 이제 옥상으로 올라와 이러고 있는데 독살 때가 아니죠. 자 글로벌 골드는 의미가 크게 없을 것 같긴 합니다만 탑과 바텀의 라인이 현재 서로 반대쪽으로 형성이 되어 있어요. 천천히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로켓은 아까 전에 생각하면 돼요. 이지리얼이 2코어밖에 없을 때 생각하면 됩니다. 지금의 버티기 훨씬 쉬워요. 어떻게 보면 포탑 눈만 포탑 맞았는데 지금 히큐 체력이 굉장히 아프죠. 네. 아 비상 퇴각하라. 이것이 바로 한거인 네. 거다. 바로 도망가야죠. 네. 미드 억제기 밀렸습니다. 바텀까지 갈 수 있죠. 바이탈리티? 근데 바이탈리티도 막 들어가긴 네. 좀 거북해요. 그렇죠. 상대방의 네, 이지를 약한 거 아니거든요. 네. 지금 당장 스카너는 데미지 잘 견디는 모습 보여줬지만 나머지 네. 챔피언들은 아닙니다. 하이머딩거가 로켓을 이런 식으로 맞추게 된다면 이제 상대방도 퇴각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면 자 일단 미니언 끌고 일단 포식자 켰어요. 네 포식자는 일단 켰고 위험용 길리어스 여기까지. 네 아직도 바론 버프 9시이기 때문에 충분히 사용할 만한 시간대고요. 요즘 일격 자 카보쳐도 앞쪽으로 전장하는 건 비켜라 카면서. 비켜라 우리 억제기 들고 도망간다. 비켜줬죠. 네, 네. 운영상 이득 봤어요. 네 이러면 이제 한동안 정글 시야 장악해주고 네. 3라인 압박하면서 밀어내면 베스트. 만에 하나 못 밀어내더라도 바론이랑 장로용 한 번 더 노리겠죠. 그렇죠. 자 탑으로 순간 이동하면서 아틀라가 미리 갑니다. 카보차도 오네요. 그리고 저는 네. 그 오늘 들은 얘기인데 LCK 네네. 최장 기록이 네. 지금 서머 기준으로 39분으로 들었거든요. 아하. 역시 LCS는 기본적으로 길게 가는 그림이 자주 나오는 것 같아요. 네. 흰발 빠르네요. 자, 아틀라가 현재 풀템. 거의 뭐 이제 후반전이기 때문에 아이템은 거의 나와 있는 상황. 바이탈리티가
당장 상황은 좋지만 네. 무리하는 순간 큰일 납니다. 그렇죠. 방금처럼 앞에 있는 걸 하나 잘라내는 게 아닌 이상 자, 오! 앞으로 들어왔어요? 들어가면서 네, 들어오긴 했는데 딜전 없어요. 딜전 없고 이렐리아가 옆에서 잭 눈치 트롤. 보죠. 이렐리아가 눈치 보죠. 네. 이렐리아 눈치 보죠. 눈치만 보고 있죠. 지주케. 지주케 쪽으로 네. 들어갈 수 있나요? 블락, 일단 튕겨냈고 네. 잭 트롤 터졌는데 카보차드 앞쪽으로 들어갑니다. 카보차드! 카보차드! 카보차드 뒤쪽으로 빠져야 되고요. 아 이러면 덩크는 넣는데 네, 한타 패배. 이러면 경기가 네! 아 이거 아... LCK에서 오늘 본 그림이랑 느낌 비슷한데요? 그리핀과 SKT 경기도 여기서 사고가 났는데 바로 한 방에 네. 아 이거 프로핏이 너무 잘 열었어요. 쌍둥이 포탑도 안 밀렸고요. 타벅제기가 뭔가 있나 봅니다. 네. 뭔가 저기에 수맥이 흐르는지 정확히 똑같은 위치였어요. 네. 이게 조냐는 사용을 했나요, 아틸라가? 자, 20초 동안 버틸 수 있나요? 탑 쪽에서 미니언도 오고 있거든요. 길리어스. 어, 예. 자, 잭 트롤이랑 길리어스가 몸 받쳐서 막아야 되는데. 진짜 몸을 날려서 막아야 되거든요. 네. 정당한 걸 켜면서 네. 아, 아, 이거 이렇게 쓰면 이게 그래서 다리우스 8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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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초만 기다리면 8초 길리어스가 뒤쪽으로 아 그리고 점사 되면 일단 이지를 밀었어. 이지를 밀었는데 경기가 마무리가 되죠. GG 한 방에 한 방. 그렇습니다. 역시 한타 단 한 번에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 같은 경기였고 네. 마지막에 시간이 아슬아슬하게 딱 맞았어요. 진짜 네. 4초, 5초만 빨리 부활했어도 그림이 바뀔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네. 하지만 그 정도의 차이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이건 끝낼 각이다. 날카로운 판단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저희가 예상한 것과 모두 반대로 빗나가고 있습니다. 아, 그러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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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G2를 샬케가 잡아내나요? 아. 네. 재밌겠네요, 그 그림. 네. 원래 어느 팀이 이길지 모르는 게 가장 재밌습니다. 그렇죠. 네. 자, 두 번째 경기는 지금 로켓이 승리를 했죠. 바이탈리티를 상대로.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경기 G2e스포츠와 샬케의 경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 다음 경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들은 EULCS 썸머 스플릿과 함께하고 계십니다.